모델입니다. 성수 새음쇼룸 성수동에 서울 제조산업허브에 와 있는데요. 국내 도시형 소공인 브랜드 제품을 전시하는 쇼룸 및 팝업스토어 홍보 활성화를 위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네, 국내 기업이 살아야지 저희 이제 패션 기업 그리고 소공인분들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힘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 같은데요. 네. 네. 저희도 엄마와 함께 의류퍼 제작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여기 성수 새음 쇼룸에 오니까 어떠세요? 아, 저희 정부에서 이렇게 좋은 데를 만들어 놓고 또 부족한 부분을 정부에서 또 채워주고 또 세워주고 또 희망을 줘서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네. 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한 분들이 많으신데 라이브도 연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홍보도 하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신진 브랜드들 그리고 디자이너 분들이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현장 같아요. 저희 같은 이제 소공인 분들이 참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 거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뒤에 있는 신진 브랜드들이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네. 10개의 브랜드, 신진 브랜드들. 오, 네. 그래요. 각각 브랜드마다 특성이 있어요. 같이 한번 현장 속으로 가보실까요? 먼저 이해들이라는 브랜드는 향수를 자극하는 레트로 패션을 추구하는 브랜드입니다. 네, 소재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와서 남녀 공용으로도 입을 수 있거든요. 스토리를 담은 이런 이제 프린팅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무아르 모아라는 브랜드는 이제 모던 오피스 룩을 지향하는 브랜드인데요. 네, 디자이너 브랜드예요. 약간 캐주얼 감성을 가지고 있네요. 모던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인데 약간 캐주얼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크롭 기장에 약간 시크하면서도 블링블링한 디자인도 있네요. 이렇게 로고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랩스커트 디자인으로 해서 굉장히 시크하면서도 약간 모던한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320 쇼룸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제 모던한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차분한 컬러가 돋보이는데요. 약간 톤다운된 컬러를 많이 사용한 브랜드예요. 좀 이렇게 유니크한 디자인도 보이고요. 이런 컬러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아우 예쁘다 이런 컬러인데 톤다운돼 있으면서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거는 이제 박시하면서 약간 유니크하게 이제 모던한 스타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브랜드는 카사멜로라는 브랜드인데 홈패브릭 브랜드예요. 네, 21년 차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브랜드인데 이게 면 소재를 사용해서 소재도 좋고 디자인이 굉장히 돋보여요. 시중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컬러감과 디자인들이 이제 패턴들이 이렇게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패턴을 가지고 있네요. 잠옷의 소재가 면 소재로 돼 있어서 좋은 것 같거든요. 잠옷으로 입으셔도 되고 편안한 외출용으로 청바지랑 코디하셔도 굉장히 예쁘게끔 나온 제품입니다. 아수에토라는 브랜드인데 일상 속에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라이프웨어 브랜드예요. 캐주얼한 느낌이 있거든요. 캐주얼하게 입으실 수 있는 브랜드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수면 느낌이에요. 그래서 홈웨어로 착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로고가 고급스럽네요. 혜영킴이라는 디자이너가 만든 브랜드인데 수석 디자이너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뉴트럴한 색감과 동양의 미를 넣어서 만든 제품들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이 블라우스가 참 이쁘다고 저도 한번 착용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느낌이고 디자이너 브랜드답게 고풍스럽게 만들어져 있고요. 컬러는 아까 블라우스가 참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고급스러운 컬러도 있어요. 소재가 부드러워요.
이렇게 디자인을 예쁘게. 옷을 이렇게 보는데 입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이런 거 하나하나 너무 예쁘다. 예쁘죠? 페리메라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페리메라 제품들은 20, 30대 그리고 30, 40대 분들까지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브랜드 같은데요. 보면은 가격대도 좋고 디자인들이 이렇게 깔끔해요. 실상에서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이제 30, 40대 분들도 착용하시기에 굉장히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옷이 가벼워 보이지 않고 약간 무게감 있으면서 소재도 굉장히 좋게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이제 원피스 같은 경우도 이런 평상시에 진짜 직장인룩으로 딱 입으면은 예쁘면서 이제 길이감도 좋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여기 제품은 이렇게 울 소재가 제가 보통 울을 참 많이 만지는데 되게 부드러운 그런 울이에요. 그래서 고급 울을 쓴 것 같아요. 울 소재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이제 소재 좋은 거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까끌거리거나 피부에 불편한 감이 있어서 사실 울 소재나 캐시미어를 많이 찾으시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이게 두께감이 있어가지고 중량이 있죠. 가볍고 편안하고 신축 속도 편안하게 네. 이렇게 있어가지고 좋네. 1사이즈 입으셨고 그리고 후드 같은 거에도 이렇게 캐주얼하게 또 입으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라운드나 되게 반목티에도 이 가디건이 최고 모크넥 티에도 이제 어울리고 가디건이 제일 선물하시기도 좋고 네. 이제 가단이 아까 보니까 이 사이즈 정도 쟀을 때 한 130 정도 나왔거든요. 가슴 단면이 이렇게 보면은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좀 커요. 좀 110 사이즈 되시는 분들은 좀 큰 옷집 찾기가 좀 힘들거든요. 편안하게 입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브랜드예요. 다른 데서 보기 힘든 소재도 좋고 이거는 좀 울 소재에다가 들어간 게 혼용이 된 것 같은데 알파카가 혼용이 돼 있네요. 고급스러움을 더 강조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입으시면 편안하고도 또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제품인데 스판도 있고 굉장히 도톰해요. 공룡으로 입었을 텐데. 공룡으로? 편안해요. 아 이렇게, 그래요? 예, 이렇게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옷이에요. 옷을 착용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떤 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으면 까끌거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맨살에 착용을 했는데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도톰해요. 울 함량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굉장히 따뜻하고 또 너무 이쁘네. 너무 이쁘죠? 편안하고 편안하고 밑에가 이렇게 조임이 있어서 길이도 수선 안 해도 되게끔 이제 본인에 맞춰서 이렇게 모크넥 티에다가 입으니까 더 이쁘고 색상도 어울리고 그러면 남녀 공용으로 입어도 되겠다. 니트도 참 이뻐요. 선물하시면 남자분들 이런 거를 참 좋아하시더라고. 이렇게 이거는 캐시미어도 함유돼 있고 이웨들 브랜드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웨들은 작년에 시작한 브랜드고 한국의 근현대사를 주제로 하는 브랜드입니다. 이웨들이라는 이름에 되게 궁금한 분들이 많던데 이웨들은 평범한 이들이 아닌 분들을 위한 그 이웨를 위한 브랜드라는 의미에서 이웨들이라고 지었습니다. 저희가 약간 스토리를 담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컨셉이 도시화에 대한 컨셉이어가지고 도시의 그 기계적인 요소와 도시에 와서 일자리를 그 찾으러 왔는데 이 도시 환경에 낙담한 그런 걸 표현한 거예요. 개성이 있으셔서 앞으로 비전이 보이네요. 일부 품목이라도 자기 개성을 실어줘야지만이 이게 길게 가죠. 브랜드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런 네. 그 브랜드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보니까 소재가 좋더라고요. 소재가 좋고 이 정도 물건이 잘 나온 거예요. 네. 또 도톰하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퀄리티가 좋아 보이네요.
보니까 이런 라벨이라든지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썼어요. 디자인을 이렇게 또 이렇게 했. 서울 세움 쇼룸 화이팅! 화이팅!